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특정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문자가 불특정 시민들에게 전송돼 신고 전화가 수십 건 잇따랐습니다. 네, 저희 시사만사는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예, 자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전화로 안 되니까 문자로 보내네요. 일단 보내보고 누가 뭐 미끼를 물면 한번 속여보겠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보통은 경찰이다, 검찰이다라고 네. 이제 사칭을 하면서 뭐 계좌번호가 잘못됐다거나 뭐 돈을 어디로 보내라든가 네네, 이런 방식이 그렇죠. 보통 네네.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자녀를 납치했으니 네. 그 아이를 찾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 근데 이런 협박 문자를 그것도 동시에 네. 여러 사람한테 한 번에 온 겁니다. 아, 저 화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자는 지난 24일 오후에 네. 부산 전역으로 이렇게 전송이 됐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고 부산 전역에 네, 전역으로 전송이 됐습니다. 네. 그 같은 날 3시에서 4시 반 사이에 부산 경찰청 112 상황실에 네.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가 15건이나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아, 네. 부산 곳곳에서요. 네. 네. 그 신고하신 분들은 그 부산 강서구, 네. 남구 해운대구 그리고 사하구 금정구에 사시는 네. 그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총 15건의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신고 내용은 동일하게 네 자식을 데리고 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할까 싶어서 신고를 한다는 내용으로 자식을 가진 부모님도 있었고 미혼모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계좌나 통화 내역으로 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진짜인가 해서 그 저 보이스피싱 전화 건대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이거 저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있으면 폰을 네. 이렇게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런 네네. 경우는 되게 부모들이 당혹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아이를 납치했다라고 뭐 이렇게 돈을 보내라라는 네. 수법이 굉장히 오래된 수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이번은 조금 다른 게 네. 무작위로 그냥 막 마구 이제 던져보고 아무나 걸려라. 예, 뭐 네. 거기서 이제 걸려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수법을 걸려보려고 했던 거죠. 네. 최근에 조금 더 진화해서 유학 간 아들이 그곳에서 사고를 치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 뭐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갚아라. 뭐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까지도 그럴싸하게 하는 수법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집 애가 유학 가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네. 아 이게 결국은 개인정보가 아주 세밀한 개인정보까지 노출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감춘다고 감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노출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많이 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라든지 네. 인터넷 상거래라든지 뭐 이런 거래 사이트가 해킹되었다. 네. 뭐 고객 정보가 해외 어떤 사이트에서 100원에 1인당 팔린다. 뭐 이런 얘기는 익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자들이 국내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정보를 다량으로 좀 빼내고 그렇게 빼낸 걸 유통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 방법까지도 굉장히 정보를 빼가는 방법도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무차별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문자를 발송하고 연락 온 사람들 정상적인 대부업체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데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국 업체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2월3이라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면은 최상급 DB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거는 만 원에도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들 검거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이 보이스피싱 네. 범죄가 결국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을 네. 상대로 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경찰도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범인이 검거가 되면 대부분 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처벌도 다른 범죄에 대해 비해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보다 이런 네. 범죄를 만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그 대포통장, 중국에서 한국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이 두 개가 막히면은 자기들도 보이스피싱을 범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범행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포폰이라든지 대포통장을 개설할 때 본인 인증 절차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뭐 당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각자가 조심하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